빨리 오세요. 지각을 하세요. 여유를 몰라요, 사람이. 빨리요. 우리 할거 많아요, 오늘. 자, 빨리 옵시다. 아니, 우리 오늘 뭐 하는지는 알아요? 야, 잘 갖춰 입었다니. 아니, 좀. 알았어, 알았어. 그 OPT를 갖추라고, 알았어, OPT를. 준비해왔지, 당연히. 자, 일단 골라볼래? 그러면은, 우리 뭔데 이게 뭐야? 미사일 발사대가 가슴에 부착돼 있잖아, 얘는. 야, 근데 뭐야? 여기 대낮부터 이러고 다니면 안 되죠. 옷은 입고 어때? 있으세요, 옷은. 너도 그옷 벗으면은 빨가. 노! Nope. 안 벗었잖아요. 나도 안 벗었어. 나도 걸치고 있어. 아, 이거는, 이 아저씨가 이 수건 하고 다닌다 생각해봐. 그래도 뭐 어때? 안 돼, 안 좋지. 돼. 바꿔, 얼른. 아, 깐타 알쓸없이 진짜. 와, 아저씨 봐. 지금 위에 보고 있는 거 봐, 시선.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유인을 가게 됐잖아요. 하루 묵을 생각으로 간게 아니고 그냥 온천에 발 한번 담갔다 오자. 아니야, 우리 처음에는 한번 잘라 그랬어. 근데 비싸서 못 잤지. 그랬나? 료칸에서 잘라 그랬는데 비싸서 못 잤지. 아니야, 그냥 묵는데 아주 싸게 묵어도 한 40, 40만 원, 40? 50만 원 맞아, 이렇게인 맞아. 거야. 그래도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일단 왔으니까 발이라도 담가 보자. 좀 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선택한 게 당일치기 온천인데, 근데 우리가 버스 를 타고 왔던 시점에 이미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야, 이거 우리 발로는 절대 안 된다. 자전거를 빌리자 해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이런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심지어 비까지 와가지고 대충 이런 데 아무나 쏙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왜 이렇게 합시다. 조그맣니? 근데 너가 큰 거라니까. 그렇게 수그리고 다니라. 아, 앉아서 다녀야 돼? 야, 너무 음흉해 표정. 눈깔 돌아가는 거 봐. 완전 변태 새끼 같아. 아닙니다. 야, 오늘 안내역을 맡게 된 김무계정입니다. 따라오시죠. 턱 들고 있는 거 봐. 자, 여기에 이제 안내를 받고 여기 입구까지 와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충 이제 옷을 쑤셔 받고 문을 잠그고. 같이 벗었나 우리? 같이 벗었죠 그러면은. 어머나! 가족탕인데 그러면은. 어머나! 아니야, 따로 벗었어 그래도. 같이 벗었어 임마. 우리 그때만 해도 사귀었던 경력이 몇 개야? 4개. 4개였네. 이제 옷을 벗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야외 온천이 있어요. 밖에 이제 야외 온천이 터 있고 여기는 내부 실내 온천 이쪽은. 근데 이런 통들도 진짜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있었어. 그리고 이제 뜨거우면 물 조절하라고 물 조절 레버 같은 것도 여기에 달려 있었고 이런 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아쉬운 게 원래 어디 뭐야, 네 한 마리 돌았어. 나 어디 갔어? 뭐해? 야, 몰라. 나 한 물 빠졌어. 어떻게 올라가? 뭐야?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뭐야? 잡혔어. 어떻게? 야, 네 잡혔다. 일어나고 싶어. 왜?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일본 왜? 유후인에 나타난. 앉아봐. 씨. 됐다. 아, 됐어? 나 이런 거 있잖아. 알아, 알지 이런 거. 이런 낭만. 여기다 식빵 띄워줘야 되는데. 왜 앉아? 거기 앉는 거 아니야. 앉는 거 아니라고. 일어나. 이거를 띄워가지고. 내가 잡고 있을게. 고마워. 야, 넌 왜 앉아? 넌 왜 앉아? 의자 아니라고. 이게 앉아지네. 아, 이거 요망한 의자인데 이거. 이게 의자 아니잖아 이거 원래. 그래, 여기다 띄워가지고 막 요구르트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알지? 이런 거 담아먹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런 걸 못했다. 그냥 목욕만 하다 나왔다. 끝이야? 아, 예. 그걸 하고 싶었다고. 예, 뭐 저기 앉아가지고 요구르트 먹고 싶었다고요? 아니, 저건 앉는 게 아니라고. 띄우는 거잖아, 동동동. 예. 사실 우리의 목적 같은 경우는 실내 온천은 아니었고 실외 온천 목적이었죠. 아, 맞지 맞지. 그래서 이제 실내 온천에서 그냥 잠깐 앉아있다가 몸 좀 데피고 한 10분 정도 하다가. 맞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쪼들렸던 이유가 있었구나. 한 시간밖에 못해서. 맞아 하는데 와, 이게 너무 좀 그런 거야 진짜. 딱 이 느낌. 딱 이 느낌이었지 진짜. 맞아. 완전 그냥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야기 끝. 어? 끝. 아, 씨. 뚜뚜뚜뚜뚜. 주로 끝나면은 이제 아쉽죠. 맞죠. 이제 숨겨진 이제 이거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끼리 숨겨왔던 이야기. 예, 이 전날에 너무 좋았으니까 유인해서 하루 더 자기로 했어요. 료칸에서는 못 자고. 료칸은 이거는 3,40이니까 이건 자지도 못하고. 너무 비싸 솔직히 인간적으로. 료칸 대신에 료칸과 비슷한데 이제 인당 3만원에서 4만원인 모텔에서 잤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후다닥 씻을 목적으로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던 뭉탕을 가보자. 이거 프로 되는 거
맞아? 젊은 남녀,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그 가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만나봤자 한날 한번 만나고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들인데. 너랑 나랑? 아니 말고요. 잠깐 씻고 나가고자 들어가서 그냥 거기 통에다가 돈 넣고 씻으면 돼요. 근데 문제, 탈의실도 남녀 공통임. 탈의실이 없었어 그때. 없었다고? 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도 같이 벗는 거였어 첫날처럼. 아 그래요? 어, 거기서 1차 당황, 2차 당황은 그 안에 사람이 없어. 맞아. 그리고 또 어? 게이득 아니었냐? 가족탕? 아 게이득이었어요? 게이득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그니까 이게 아니라기보다는 아~ 일본의 문화를 느끼려고 아~ 거기를 내 돈 내고 들어갔는데 문화를 즐기질 못하니까. 그래도 싼 값에 일단은 가족탕을. 아 너의 즐거움은 거기서 찾지 않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뭔데?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 그니까 나는 일본을 느끼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을 느끼고 그니까 아무도 난 좀 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주 간다고 리뷰 써 있었잖아요. 일본인데 현지. 어, 그래서 그런 그 정도는 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 텅 비어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 좀 당황했죠. 텅 비어 있는 거 보고 나는 아 가족탕이다 아싸 게이득 200엔에 이걸 즐긴다고 300엔에 이걸 즐긴다고 아싸 게이득 이러고 있었는데 아 너는 딱 들어왔더니 아 텅 비었네. 아씨앙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을 좀 더 느끼고 싶었는데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그거를 아니 일단 사람을 좀 느껴보고 싶었던 거지 나는. 거기서 느껴서 뭐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콩냥콩냥 씻고 있는데 문중에서 소리 나는 거야. 맞아. 문중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 웅성웅성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구석으로 그냥 대피. 뭐야 오는 거야. 구석으로 그냥 싹 대피. 그게 딱 이러고 있으니까 경기. 사람 두 명이 들어오대? 이제 한 30대로 보이는 남자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갔잖아. 절대 들어와도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사람의 눈이 빠르더라고. 하여튼간에 니 여기서 여기 봐봐. 저기 앞에 봐. 보고 있어봐. 쟤 보이나요? 근데 이거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이거보다 훨씬 가까웠어. 그치. 어, 쟤 바로 앞이었어.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남자 여자 커플이 들어오는데 와 일본을 느끼는구나. 딱 나는 일본을 느끼려고 봤지 남자를. 어? 한일전 이겼네 이 생각했지 나는. 아야 누가 봐도 월등히 내 구렁이가 쇼. 나는 성도 안 났어. 그 사람은 조금 살짝 성났어? 조금 화나 있었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열이 받은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아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 날 보고 젤 보고 다리는 봤지 있었는데 당연히 그냥. 그치 일본을 느낀 거지 나는. 그냥 딱 봤는데 저 정도로 중간쯤 화나 있는데 그래도 한일전 이겼네 하면서 이제 좀 기세등등하게 어깨 피고 이렇게 그때쯤 되면은 여기에서 오차 괜히 일어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돼 나 같은 경우 이겼어.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당황했나봐. 우리 보고 우리 그냥 구석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지들도 화들짝 놀란 거야. 맞아. 우리 이제 남녀들 간에 이상한 교류가 생겼지 뭔가. 딱 다 앉았는데 조용해졌어. 숙연해졌어 그냥. 나 진짜 이때 분위기가. 나가야 되나 말이다. 근데 애매해. 나가기도 애매해. 들어오자마자 나가면은 이거 좀 애매하거든. 뭔가 지는 느낌이랄까? 아니, 나가려면 또 내 몸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것도 문제고. 아 난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 왜냐면 난 애당초 일어서서 움직였으니까. 나 같은 경우 참. 남자는 나 일어서자마자 바로 앉더라고 그냥. 에이 그 정도는 또 아니었다. 다리 힘 풀린 척하면서 다리가 아프네요 이러면서. 남자만 봤어? 난 남자 쪽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네 명의 남녀가 이렇게 딱 나가려는 찰나 그 사람들이 계속 속닥속닥 거렸단 말이야. 그걸 들었어. 근데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거기서 만났던 게 사실은 한일전이 아니고 한국 대 한국 국대 선발전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그 남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지, 야 근데 저보다 작다. 아 이거는 아 너 제대로 안 봤구나 그 남자 거. 봤어 내가 봤을 때 이겼어. 내 걸 제대로 안 봤구나. 그럴 수도. 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남자 눈은 빨랐는데 나한테 걸렸어. 보고 있는 걸? 계속 우리 쪽을 틸끗틸끗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이 나의 것? 아 계속 보더라고. 그거를 캐치했어? 계속 보더라고 이쪽을. 아 근데 너무 너무 싫어. 나 진짜 가족탕이어가지고 아싸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들어올 줄은 몰랐다. 이런 거 별거 없었다. 엄청난 그 그냥 우리 앉아있던 10분 동안 엄청난 서류의 미묘한 기류가 그냥 그 남자 내가 봤을 때 한 1000번은 쳐다봤어. 너는 한 2000번 쳐다보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 올 줄 몰랐어. 그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올 줄도 몰랐거니와 한국인이 올 줄도 몰랐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온다 그랬거든. 무슨 목적으로? 너도 갔으면 많이 1일 혼탕 했겠다? 아니죠. 1일 2혼탕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렇게 김하늘이랑 같이 야외 온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 사실 별건 없어요. 그냥 야외 온천 즐겼다. 그래, 따뜻하고 좋았다. 목욕 두 번 했다. 그치. 그리고 한일전인 줄 알았던 국가대표전에 이어버렸다. 아주 그냥 넘치는 볼륨감에 정말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예,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나갈까요 우리? 아유, 하여튼 온천 끝나고 그 스태미나가 충전돼가지고 그날 아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